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지금 살고 있고, 저는 네, 아동 심리 치료 전공했고 놀이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 분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네,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 곧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 이것은 결혼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사상의 배경을 이루며, 또한 두 배우자가 결코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되어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적 결혼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이며, 거역할 수 없는 감정에 갑자기 사로잡힌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관련된 두 개인의 특수성을 볼 뿐, 모든 남자는 아담의 한 부분이고 모든 여자는 이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성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내 행위 속에 판단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랑이 철저하게 의지와 위임의 행위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결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선되든 개인적 선택의 결과이든 일단 결혼이 성립하면 의지의 행위가 사랑의 계속을 보증할 것이다. 이 견해는 인간성과 성애의 역설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우리는 각기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실체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역설이 되풀이된다. 우리가 모두 하나인 한 우리는 형제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한 성애인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있지만 모든 사람 사이에는 없는 특수하고 매우 개별적인 요소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두 가지 견해, 곧 성애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애는 의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견해는 모두 옳다. 혹은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진실은 전자에도 후자에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관계라는 사상도 또한 어떠한 환경 밑에서도 이 관계는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좋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정서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의 결단, 사랑은 의지의 결단일 것이냐 마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둘다 맞고 둘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서가 끌리지 않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샘솟는 정서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정서를 밑받침하고 있는 또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의지의 선택 그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자아의 강도가 필요한 거죠. 너무 정신분석에 본능 이론으로만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껴요. 그것이 꼭 유아적인 사랑이라고 꼭 의존적인 사랑이라고만은 벌써 의존적인 부분도 섞이지만 실제 대상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 귀한 부분에 자기가 매료된다고 하는 정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정서를 주는 대상과 평생 내가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의지의 선택, 결단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두 가지 요소,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 삶 속에서 자기도 사랑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의 어떤 자서전 같이 느껴져요, 저는. 정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정서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정서가 사라지면 그럼 사랑은 없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인간은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건 일루전인 것이냐? 하는 이런 회의가 같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대상들과의 만남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특히 여기서는 사랑에 또 나중에 다른 여러 형태의 사랑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런 성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진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분들의 삶의 관찰 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챕터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정서나 어떤 판타지 생각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두 가지가 정서도 느끼지 않고 또 사랑에 서로 이 사랑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처음에 서로 다 했던 투신도 많이 없던 두 개가 다 깨진 상태예요. 깨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혼을 하지도 못하고 같이 결혼을 유지하는 걸 보면은 참그 속에 자녀들이라는 그런 끈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돈이라는 것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그 노후의 삶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정말 이두 부부가 정말 사랑을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에서는 참 쉽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찰하실 때 신기하실 거예요. 저러고도 어떻게 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결혼 생활들을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오래 살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못 산다면 이혼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한 사랑의 형태인지 의존의 형태인지 그건 각각의 경우마다 순수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서로의 의존과 어떤 독립적인 인격으로서의 사랑 이두 가지가 다 함께 있다고 보여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때는 정말 이 두부가 얼마나 서로가 사랑했는지를 사실은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긴 세월을 살아왔으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랑했는가를 느끼지를 못하고 서로 다 나눠보지를 못했고 상대방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이 다른 파트너를 사랑했고 이 파트너는 또 다른 상대방을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나누는 게 부부가 얼마나 될까? 정말 어려울 때마다 나 정말 이럴 때 힘들었어 이렇게 사랑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정서적으로 나누고 성찰하고 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 부부가 할수 있을까? 둘의 관계, 아이들의 관계, 밖의 세상에 관한 관계에는 아마 쉽게 제3의 어떤 주제에서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부가 우리들의 정서적인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정말 얼마나 저 나누고 있을까? 한국의 그 부부들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내담자 중에 이제 그 파트너가 좀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꽤 오래된 운동인데 메리지 인카운트라는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부부 대화 중심의 그룹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메리지 인카운트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캐더리에서 시작됐는데 아마 에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교회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체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오래전에 이 ME라는 그런 체험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부부 간에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방법을 서로 익히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런 피정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훈련하는 게 서로 텐텐이라고 해서 부부 간에 하루에 10분씩 편지를 쓰는 훈련을 해요. 그 편지를 써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서적인 대화를 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브리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또한 다섯 커플이나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그룹으로서 해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서를 서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점잖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왔던 그런 문화에서 정서를 표현해 본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의 전환 같은 것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리진 카운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어쩌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그룹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그룹 프로세싱을 하거나 할 때도 원초적으로 제가 거기서 모더레이터 체험을 했어요. 그 메리진 카운터 그룹의 어떤 면은 마더레이터라고 할까요? 그 회의를 운영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해봐서 처음으로 그룹 프로세싱을 했던 건 제가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 정신분석을 공부하기 훨씬 이전에. 그래서 정서를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체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프리 에드퍼란 모드에 있다는 얘기예요. 프리 에드퍼란 모드라는 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있기 이전에 융합 체험이죠. 어쩌면 바라는 것은 이상적인 관계는 엄마가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게 충분하게 에드퍼란 가기 이전에는 프리 에드퍼란 지점에서는 엄마도 엄마고 아빠도 엄마예요. 결국 자기를 보여주는 대상은 다 모성적인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과의 융합하는 경험의 속에서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성적인 대상이 항상 자기를 돌봐줬던 체험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낙원의 경험이죠. 우리가 그 낙원에 있던 그 지점을 갖고 싶어요. 그 이상적인 대상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는 말하자면 엄마도 아이가 태어나서 초기에는 아이의 무의식을 읽어내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이 있는데, 아이가 조금씩 발달하면서부터는 엄마도 그 능력이 상실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그 기능이 아주 갓난 아이를 키울 때는 그 모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아이가 언어를 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그 나르시스틱한 니드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 역할을 하는데, 아이가 언어 능력이 생기면서 엄마도 이제 거기서 졸업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절을 다 지났는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면 무의식 중에는 내가 말안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곁에서 잠만 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섭섭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 대상에게 그 얘기를 하면 대상은 깜짝 놀라요. 많은 경우에 아니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이제 이런 얘기란, 그걸 얘기를 꼭 해야 돼? 이런 상황이란 얘기. 이 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리에드퍼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자기가 힘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힘들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언어로 표현됐을 때 상대방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엄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얘기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다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에드퍼란 지점에, 그러니까 어떤 면은 상징계에 언어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비언어적인 세계, 언어가 없는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상대방이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알아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임상 케이스에서 실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어른스러운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서로 내 마음 알아주어라고 하는데 둘 다 서로 모르는 이런 상황이 가버리게 되면 이게 이런 시간이 가면서 오해가 쌓이면서 점점 더 디스턴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의 욕구가 있는 나르시스트가 니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실망이 커지면서 거리가 점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대상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충분히 공감해줄 대상을 찾는데 그 공감을 받으려면 자기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로 표현을 안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뭐라 보통 사랑에 대해서 쓰는 말들 중에서 뭐 정신적인 사랑, 뭐 육체적 사랑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정이란 말 있죠. 정이다. 예. 예. 그런 말 하는데 정하고 사랑은 다르다 또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왜 그 뭐랄까 정신적 사랑을 고차원적이고 육체적 사랑을 좀 그 차원적인 좀 저질스러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육체적 사랑이라는 것도 정신적 사랑이라는 걸 지지해주는 어떤 아주 강력한 도구가 도구라기보다 강력한 그런 사랑의 형태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 일단 또 자연스러운 표현인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말 그대로 정신적 사랑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그러면 저 부부가 언제 깨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신적 사랑을 한다는 부부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둘 다 그 사실상 그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청 거기다가 쏟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자기의 라이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억제하고 또 자기를 그런 고차원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두고 뭐 그러면서도 불뚝불뚝 실수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다 싶으면 또 그걸 또 백업하기 위해 가지고 또 막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묻지도 않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도 어떨 때 보면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개념화 시켜놨지 않았을까? 그 정도 사랑의 한 형태인데 정은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남녀들이 정들어서 사랑하는 거랑 사랑하는 걸 그 소위 말하는 뭐 케미라 그러잖아요. 막 뭐랄까요, 막 가슴이 뛴다든지 뭐 찌릿찌릿하다든지 그런 정에서는 못 느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랑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지금 저희가 성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 예. 에로스적
그 유라칙한 사람인데, 예,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소재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나잇 스탠드라 그래서, 그날, 하룻밤에 만나서, 그날 잠자리 같이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육체적인 관계로만, 그,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원나잇 스탠드는, 에릭 프롬의 견해에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라고 보죠. 아, 그냥 그럼 욕정의 표현인가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 만약에 그게 심한 분들은 그게 네. 성중독이라고 보이는 경우도 생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긴장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갈등 구조가 생기면은 이분들은 성적인 방법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건 사랑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하룻밤 지내고 나서 전혀 그 대상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랑을 시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아니면 뭐 이성 간에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성적인 결합이라든가 그런 잠자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가끔 놀라는 거는 예전에 같으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언제쯤 몇 번쯤 만나면 손을 잡아도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그이 사람이 나의 그 상대방이 나의 파트너가 내가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지금 내가 만나는 동안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서로 간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줘야 되나? 아니면, 아,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사람마다 각각 다, 다 어떤 강목사님 얘기한 대로 다 사랑의 모습인데 여러 형태인데 어떤 면은 미숙한 사랑의 형태, 원초적인 사랑 같은데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본능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형제적인 사랑, 이 배경에 깔려있는 그런 사랑의 위협인가가 이제 에릭 프롬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형제애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어쩌면 처음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로 시작을 했지만 마치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게 성적인 행위 자체가 문화적인 행사로서 우리가 악수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한번 서로 이해해 봅시다. 라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매개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계기로서 삼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느 엄격한 잣대로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고 하나의 여러 계기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행위만 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아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악수하듯이 하는 사랑, 그것 악수하듯이 하는 어떤 성적 만족의 과정 자체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붙이기에는 그건 또 지나치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나 그냥 악수하듯이 서로 몇번 만나서 잠자리 했는데 아이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너무 우리가 빨리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해봐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 좀 듣죠. 근데 그 저기 지난번에 그 나왔던 내용 중에 돈 후앙 나오잖아요. 돈 예.
동호황이나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에서 가진 사람들이 그 아까 그 김태희 목사님 하룻밤 지내는 그런 사이가 사랑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냐가 좀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 좀 힘들지만은 그 행위라는 각각은 자기들은 어떤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뭐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돈 후황처럼 그 원래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애정 결핍이라는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사랑을 추구하는데 대상이 뭐냐면은 모든 대상과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룻밤 지내는 그 사람은 하룻밤 지내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는 사랑의 삶의 연속 수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게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의존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성 중독의 삶이라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문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원대상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기 사회 구조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한테 너는 왜 그렇게 하룻밤 지내는 그런 만남을 하냐?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빅팀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이지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어떤 뭐 가해자나 범죄자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피해자다 하고 치료의 대상이다 돌봄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좀더 우리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분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텐션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그런 방식의 사랑의 추구를 스탑할 수 있는 어떤 체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융합의 욕구들인데,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자기의 융합의 욕구,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 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 성장하는 거가 어려운 거죠, 이분들에게는. 독립된 인격으로서 상호 의존하는 이런 관계, 이런 유니언, 이런 결합,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때 의존을 하지만 독립된 인격으로서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침해하거나 지배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귀한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는 이런 사랑이 어쩌면 페어베인이 얘기하는 머추어 디펜던스란 얘기예요. 우리는 의존을 떠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란 누군가에 서로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의존하는데 유아가 엄마에게 의존하듯이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가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할 땐 내가 좀 기대기도 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내 어깨를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재료로 쓰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평생 나르시시스틱한 니드를 채우는 그 역할만 계속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자기가 자기를 충분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사랑의 체험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너무 빨리 어떻게 보면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이루지 못한, 그때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것을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 얻었어야 될 아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그 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의존의 욕구인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만나는 대상은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재료를 주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대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인격이 훌륭한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이상적인 대상이 아니고 내가 뭐든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그 대상을 이상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아적으로는. 그 사랑 대상이라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라는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대상을 평생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의존 욕구인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보통 도박 중독이다, 마약이다 하면 혹은 알코올 중독이다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결핍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가 어쩌면 요즘 문화가 달라지면서 서로 간에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먼저 서로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자기가 관심 가는 사람과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나하고 내가 평생 해로할 사람인지 아닌지 같이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젊은이들이 성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진정한 사랑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은 어쩌면 자기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을 그 대상 선택의 과정으로서 건강하게 이 과정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어떤 결핍 때문이라고만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른 성적인 관계들을 꼭 뭔가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나친 이분법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분들의 상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왜 그 상황에 있는지 이분이 건강하게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상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의존 대상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시금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릭 프롬이 얘기한 브라더리 러브라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족 가장 베이직한 건데 결국은 돌봄 그리고 관심 가짐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큰 호기심은 저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탐구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 그래서 내 라이프를 바쳐서라도 저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 성애적인 것도 자연스러운 그 과정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애도 훌륭한 어떤 이런 사랑의 보편적인 사랑에 속하지만 또 독특한 거죠. 누구에게나 이게 서로 정서적으로 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본질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질적으로 사랑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에릭 프롬은 형제를 어떠면 본질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죠. 인류 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있지만 구체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지만 사람마다 공통적인 부분 우리 안에는 보편적인 부분과 우리의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 본질주의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은 신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 원리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났다고 하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같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사랑한다는 이런 인류애가 속에 이게 원니스라는 개념, 하나라는 개념, 인류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쩌면 우리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봐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런 신성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니까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저도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원래는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을
신에 대한 개념과 인간을 구별해내서 내지 않고 그 속에 인간 속에 있는 신성과 연결시켜서 판단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보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모습은 또 개별자로서는 각각 다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모습은 각자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과는 내가 정서적으로 충분한 교감이 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개별적인 실존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죠. 각자의 고유함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과 실존적인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구별할 부분은 아니고 같은 인격 안에 본질적인 요소와 실존적인 요소를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인류를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성애적인 것도 다 함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충분히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실존적인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애적인 부분은 특히 이런 영역인 거죠. 자기의 고유함이 고유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성애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죠. 여기서는 그 익스클루시브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개별자로서의 나하고 적합한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밑바닥에 가지고 있어야 그 개별적인 선택의 대상도 이 형제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이론 구성을 에릭 프롬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논리적인 얘기고 실제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너무 여기에 아까 브라더리 러브라고 하는 형제의 혹은 인류의 라는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고유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이분이 실존적인 어떤 성애적인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면서 잘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성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본질적인 사랑은 이런 건데 당신 사랑이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저도 그 다 이해는 할 수는 없는 부분도 뭐 있을 테지만 사실은 성애적인 부분이 앞서 나간다면은 또 세대 간에 따라서 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또 진정한 사랑을 찾는 어떤 경로가 된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가까운 그 주변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심각하게 어머니랑도 부모님이랑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애정을 줄 줄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 친구도 이 여자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냉정하게 조금 항상 이렇게 좀 결핍된 부분이 많은 게 옆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했는데 한 가지는 그 여자분이 마사지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예, 지압 같은 거나 이렇게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거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도 왜 저희는 뭐 만약에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를 치료처럼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받고 이런 마사지를 그 막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 막 투자해 가면서 그거를 계속 받으러 다니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내심 약간의 사람의 어떤 스킨십 같은 것에서 어떤 대리 충족 같은 걸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성애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가치관을 가진 어떤 젊은 세대나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애정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고 정서적인 부분은 결핍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애정의 어떤 충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결핍의 어떤 그걸로 한다면은 그것은 그 아까 그 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지 않나. 근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그 당사자와 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어떤 면에서 성애적인 것들이 실제 어떤 임상 상황에서 어떤 케이스들이 나오냐면 분석 과정에서도 분석가에 대한 어떤 전이 사랑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전이 사랑이 잘 자기가 충분히 표현되지 할수 없는 이런 이니비션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은 분석 시간이 되기 전에 어디 사창가를 다녀오시는 분도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상담에서 주저없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이분들이 그 액팅아웃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동이 채워지지 않을 때그 역동을 발산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성적 행태라지 그걸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좀더 자유스럽게 정서 표현을 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상대를 침해하거나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니드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목적으로서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랑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서 그 사람을 귀한 그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을 만나는 경우는 이런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귀중한 대상, 귀한 대상이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해서 이것을 뺏어먹기 위해서 이 대상을 내가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탈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꼭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 나르시시스틱 니드를 채우는데 필요한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착취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착취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우긴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인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폭행이나 폭력이나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도 사실 생각난 게그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그 계곡 살인녀 유은혜 사건 가스라이팅을 했네 돈 벌어오게 시켜서 그걸 재밌게 썼네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착취적이지만 착취 당하는 사람 메커니즘은 뭐였을까? 안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의문투성이죠. 그러니까 가학성과 피학성은 함께 있어요. 그리고 피학성에서도 만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착취당하면서도 쾌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가피약 관계를 얽히게 되면 어떤 부분은 가피약 관계로 평생을 살기도 하죠. 저는 아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신세대 쪽 젊은 친구들의 그런 성 문제라든지 제가 또 대학생 상담을 했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원나잇으로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본인들도 그것이 이제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은 좀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것이 안 됐을 때 자기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표현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때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쭉이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제 서로를 좀 세워주는, 그러니까 서로를 내 어떤 나의 나래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라는 구절의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이제 좀 오늘 보면 그게 약간 목적지향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었는데, 오늘
그런의 그런 내용으로는 서로를 돌보는데 그 돌봄이 이제 서로의 어떤 성장과 서로 그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이런 성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 이제 좀 이거는 제가 다음에 나누면 좋겠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네.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1400곳인가 있는 어떤 한 부족에 대해서 하는 그 짧은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는 1처 다부제를 하는 그 부족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거가 이제 너무 고산지대다 보니까 여아 출생률이 이제 여아가 이제 여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게 남성에 의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결혼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두 번째 남편을 맞고 뭐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권리가 있는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 생존과 그 부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나레이션을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그랬을 때 당신들 안에 좀 문제가 없느냐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혼한 케이스 중에 형제끼리 결혼한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이 첫 번째 남편이면 동생이 한 뭐 7, 8년 이후에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이런 성애적인 부부끼리의 성애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게 정말 이렇게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운 기거였거든요. 뭐냐면 그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남편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불만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행복하게 이제 유목민족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 동생이 일을 많이 했으면 부인과 이제 성애적 결합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남편은 그 천막에서 나와서 추운 바깥에서 이렇게 자면서도 되게 그걸 축복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되게 천진난만해 하시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누구 자녀인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에게도 누가 누구 당신의 자식이다 이런 거를 엄마만 알고 그거를 티를 다 안 내서 첫 번째 남편이나 둘째 남편도 다 내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저희가 사랑의 기술에서 배울 때 성애적인 거, 이게 뭐 이제 젊은이라든지 그런 쪽을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그렇죠. 때 예, 프롬이 해석한 지금의 어떤 그런 것들도 또 저희가 또 수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조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문화적인 또 이런 한국적인 문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베이스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좀 함께 해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많은 신선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들의 문화나 개미의 문화 이런 것 쪽에 보면 인간들의 문명이 발달해 오는 과정들의 축소판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여왕벌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떠면 그 생존을 위한 어떤 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여러 모습으로 남녀간의 결합이나 부부제도,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도 문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서구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나는 분 중에도 어쩌면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분들도 현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 주변에서 두 번째 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서 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문화가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일부 다처가 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가장 큰 저 여성에게 흠잡는 게 뭐예요? 투기를 하면은 내쫓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슬람 문화하고 조금 다르죠. 이슬람 문화에서는 남자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여자들끼리 투기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슬람 문화의 또 고유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문화라고 하는데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종교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잘 우리가 서로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쉽지 않은 무거운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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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